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이 시대의 불의 사장 김승수 목사님을 큰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아, 오늘도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시나요? 예. 하나님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은 오늘 요즘에 그 온누리 교회에 우리 특별히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요. 예, 기도회 기간에 시편의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아마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또 메시지를 듣고 계실 텐데요.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에 주는 유익함이 있다면 그 시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기도문 혹은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고백들은 논설문도 아니고 시편의 고백들은 설명문도 아닙니다. 시편의 고백들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또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또 우리의 삶에 처한 이 자리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오늘 말씀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썼던 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드렸던 기도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자세히 있는 표현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표제가 있거든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 그리고 내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윗이 그의 왕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평생에 사울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 그치지가 않았었죠.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간구의 또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윗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조용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부분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조용히. 예. 뭐가 조용하다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조용히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냥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조용히 바라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평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용하다라는 말은 평강을 의미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자는 말하기를 삶의 상황이 조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조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외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풍랑이 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풍랑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너무나 평안한데 내 마음에는 언제나 풍랑이 치는 인생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외적으로는 정말 큰 풍랑이 몰아닥치고 있는데 그의 영혼에는 평강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영혼에 주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평강함. 여러분 어떻게 이 영혼의 평강함, 내 영혼의 이 조용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게 답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평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내 조건과 상황과 이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할 때만 우리는 평강을 얻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그 풍랑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외적인 풍랑이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풍랑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외적으로 풍랑이 몰아닥치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풍랑이 치고 있었어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풍랑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풍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외적 풍랑 때문에 죽기 전에 내적인 풍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파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풍랑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른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바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들의 내면의 풍랑은 즉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외적 풍랑은 아직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바다 물 위에 서 계셨을 때는요 아직도 풍랑은 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외적 풍랑과 관계없이 그들의 내면은 즉시 평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위에 그 물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얼마나 평강이 밀려왔든지 베드로는 심지어는 그 바다 물 위를 걷겠다고 했어요. 주님 저를 이 바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운 평강이죠.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꾸짖을 때 그 풍랑도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외적 풍랑이 잔잔해지기 전에 내면의 잔잔함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있으려면 외적인 조건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여기서 조용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의 조용함. 그것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인생.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고 찾아보면요. 그 원인에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면 시끄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든 거죠. 시끄러워요. 소란스럽습니다. 내 인생이 소란스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평강이 찾아올까요? 언제 조용해질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조용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용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을 함께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자막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막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능동성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수동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가 될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하려 하면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지 않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포기하는 내가 포기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맡기면 더 맡길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조금 하고 하나님도 조금 하고 내가 절반하고 하나님도 절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아멘. 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인생이 있어요. 예, 자꾸 손대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더 복잡해져요. 제가 우리 아들 머리 이렇게 감고 나서 머리를 말려주거든요. 예, 제가 가끔 착한 아빠입니다. 머리를 말려주는데 얘가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어요. 예, 머리를 말려주려고 하는데 뭐 간지럽다, 머리가 불편하다, 그럼 머리를 계속 돌리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제발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예.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안 마르죠? 머리가 안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 걸리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2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한 글자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글자일까요? 하나님만. 이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네, 그냥. 만.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다른 글자로 바꾸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런 글자죠. 하나님도 바람이요. 뭐 요런 거. 요런 글자로 바뀌는 순간 평강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하고 조용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뭐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오직 하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본질적 문제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내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은 내 인생에 진짜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만한 존재가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올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거의 바닥에 떨어진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이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짜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에 조용함이 와요.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언제가 진짜 불안하고 언제가 두려운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을 때, 그때가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이 있을 때요, 차라리 바닥까지 가면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닥까지 가는 과정이 참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가기 전에 아직 살만할 때, 아직 괜찮을 때, 그때
내게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께만 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께만 나의 의지가 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있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 말고 사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심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가면 빨리 평강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평강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실은 내 인생의 더 깊은 행복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깊은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온전함을 전제합니다. 물론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나 불안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완전한 믿음, 100%의 믿음, 완전한 신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돼요. 그 평강 속에서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꿈을 꾸고 소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도도 일어납니다. 이 뭐를 좀 예를 들어볼 수 있냐면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차를 타보셨죠? 네, 타보셨죠?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보교하는 달리. 네. 제 억양에서 전혀 짐작이 되지 않으시죠? 네, 할렐루야.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예, 네. 지금 아무튼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그래서 가끔 대구로 갈 때 KTX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저는 KTX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관사가 이 기차를 잘 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기관사를 100% 신뢰해요. 100% 난 기관사를 의지합니다. 만약 내가 100% 기관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는 아마 KTX를 타는 그 순간부터 기차 모는 방법 예. 어떻게 기차를 움직이는지 그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혹시 기관사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여차하면 내가 가가지고 기관차를 몰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맡겨요. 기관사에게 완전히 맡깁니다. 기관사에게 100%를 맡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잘 수 있어요. 네, 잡니다. 100% 맡겼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기관사가 졸까봐 걱정이 되면 잠이 올까요? 아니에요. 제가 빨리 가서 또 기관실에 가서 지금 잘하고 있나 보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맡기면 잡니다. 완전히 맡기면 또 뭐랄까요? 먹습니다. 사 먹기도 하고. 완전히 맡기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치도 봅니다. 바닷가 풍경. 이렇게 풍경도 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왜 여유가 없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 까닭은 내 인생의 진짜 기관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거든요. 여차하면 혹시 하나님이 졸면 혹시 하나님이 떠나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평강의 잠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 마치 기차를 타고 갈 때 그 기관사에게 모든 걸 맡긴 인생은 밥도 먹고 풍경도 바라보듯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들과 대화도 나누고 내 아들과 함께 그 자석으로 된 그 바둑을 가지고 바둑도 둘 수 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래야 인생에 여유가 생겨요.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도 기관사를 믿지 않는 인생은 경치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걱정이 돼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당신은 뭐를 하면 되냐면은 누리고 자고 먹고 기쁘게 즐겁게 경치도 보고 할렐루야.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조용히 주님만. 자,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무슨 까닭이라고요?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은 내 바깥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불교적인 그 인생관과 기독교적인 인생관의 아주 근본적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 종교, 특별히 자기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특별히 뭔가 좀 고차원적인 종교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러한 종교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원의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면벽수도를 하고 평생을 수련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죠. 구원의 가능성이 너의 안에 있으니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너의 안에 있으니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 종교의 메시지고 인본주의적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맞을까요? 틀린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 음성이 들려주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이거죠. 너 자신을 믿어. 이런 거. 이런 메시지. 힘내.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또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엄청 힘을 얻어요. 또 맞아. 나 자신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아니거든요. 잘못된 메시지거든요. 세상의 자기개발의 메시지, 세상에서 용기를 주는 메시지는 거의 그런 메시지예요.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너무 나만 믿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믿을 존재를 믿어야지 안 불안하죠. 믿지 못할 존재를 믿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나 자신이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땅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믿지 못할 존재를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나요? 힘드시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꾸셔야 해요.
믿을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 시선이 자신에게만 멈추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 보던 인생에서 주님만 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던 인생에서 하나님만 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빠만 믿던 인생에서 주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내 안에 소망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서 절망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란 뜻이에요. 당신 안에 소망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당신은 정상이에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당신은 정상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능성을 잃어버릴 때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딴 사람들은 다 소망 있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난 절망스럽거든요. 내 인생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당신의 인생에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상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땅에서 소망을 못 찾았으니 하늘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은 자신에게 절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찾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자신에 대해 절망한 인생은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는 절망이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소망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세 단어가 연속되어 있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라. 중간에 있는 단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 단어고요. 그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반석과 산성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은 구원이란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인가? 반석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요, 원어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아니라 마치 그 요새를 만드는 그러한 바위, 그런 걸 가리키는 거라고 해요. 요새, 어떤 요새냐면은 그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아주 험준한 바위로 된 요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산 위에 있는 요새.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반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요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장소. 반석도 장소고 산성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지금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 내용 사이에 매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인격체를 장소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산성이 되고 그곳이 요새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기 계시느냐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느 곳이든 산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나는 얼마나 자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절망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도 주님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영향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푸른 초장을 걷고 있다고 해서 우쭐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푸른 초장을 걷고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음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며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게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지상적 조건을 갖추어야 흔들리지 않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바뀌어야 해요. 내 힘이 아무리 강해도 땅이 흔들리면 나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뭐냐면 내가 헬스하고 하체에 힘을 키우고 뭐 스쿼트라고 그 운동 있잖아요. 하체에 힘을 기르는 뭐 그런 거 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땅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시겠어요? 나는 안 흔들리는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주님의 반석, 주님의 산성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때, 내 인생이 흔들릴 때 있죠. 내가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상황의 대처를 잘 못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쓰러뜨리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자신을 지금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이들, 자신을 지금 쓰러뜨리려고, 다윗은 지금 왕이거든요.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반역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울여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이죠. 근데 그들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기울어 넘어지는 벽과 같은 인생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 예, 이게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너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인생이 안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대적을 쓰러뜨려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마치 정글과 같은 세상살이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끝없이 나의 경쟁자를 쓰러뜨려야만 나는 올라갈 수 있고, 나의 대적들을 쓰러뜨려야 내 인생은 평안해지고, 나의 대적을 쓰러뜨려야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지 않나요? 다른 일을 쓰러뜨려야 내 인생은 안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쓰러뜨리면 너의 인생도 흔들리는 벽처럼 넘어지리라. 다른 일을 쓰러뜨리는 인생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쓰러뜨리면 너도 쓰러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쓰러지게 하면 내 인생도 쓰러지고요. 내 인생이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쓰러뜨리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기초로 두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쓰러지고 있는 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인생은 다 쓰러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러지니까요. 자기가 쓰러지니까 이걸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다른 일을 또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다 쓰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해결책을 다른 이를 쓰러뜨리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것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쓰러진다고 해서 다른 이를 쓰러뜨리는 것이 답이 되는가? 답이 안 되거든요. 그 답이 아니에요. 다른 이가 쓰러지는 거하고 내 인생이 세워지는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쪽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저쪽에 있는 벽을 또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이 벽이 무너지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저 벽이 무너지면 이 벽은 서는 것인가요? 저 울타리가 무너지면 이 울타리는 서는 것인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 울타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이 울타리도 쓰러지고 저 벽이 쓰러지듯이 이 벽도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이를 쓰러뜨리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도 쓰러집니다.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이를 쓰러뜨리느냐 쓰러뜨리지 않느냐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약육 방식의 경쟁 사회에서 다른 일을 쓰러뜨려 너의 인생이 올라갈 거야. 정확하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른 일을 쓰러뜨리면 너도 쓰러지게 될 거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거야. 다른 일을 세우는 자만이 세워지고 다른 일을 높이는 자만이 높아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은 다른 이가 쓰러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안전하게 높아집니다. 내가 다른 일을 쓰러뜨려서 내 힘으로 왕위를 쟁취하면 그 위치는 너무 위험해요. 또 다른 자가 와서 내 자리를 빼앗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일을 쓰러뜨리면 내 인생이 쓰러지고 다른 일을 축복하면 내 인생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내가 주는 것이 곧 내가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평강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평강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세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사주세요. 밥을 얻어먹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단문을 보내세요. 단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더 있네요. 다른 일을 향해서 웃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왜 당신을 향해 인상을 쓰는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인상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웃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있는구나. 이것은 다윗의 대적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요. 그 왕위를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왕위를 빼앗아야 내가 왕이 될 거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왕위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왕위는 빼앗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빼앗은 왕위는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만이 영원무궁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없어서 죽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죠. 왕위는 내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그 왕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잖아요. 너의 왕위는 영원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 왕위는 다윗이 빼앗은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반면에 여러분, 그 이후에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로 얻은 왕위는 쿠데타로 빼앗깁니다.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뭘로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들으세요. 너희는 항상 이 높은 자리에서 나를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있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원리,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면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내 인생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나요? 여러분 다윗은 왕 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다윗이 왕 위라고 하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 때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왕 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사명에 관심이 있는 인생.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백성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처럼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백성을 돌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처럼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될 사람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왕이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의 교회 금년도 표어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더 높아지고 싶으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고 싶으세요? 자기를 한번 높여보세요. 네. 하나님이 확실하게 낮춰주실 거예요. 네. 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내가 낮아지면 그가 높여주시리. 내가 나를 높이면 그가 나를 낮추시리. 이게 참 단순해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쉬워요. 네. 그래서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세요.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앞서서 나왔던 구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 새로운 구절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앞에서는 뭐라고 됐죠?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아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에요. 소망은 미래를 향한 꿈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도 있지 않아요. 나의 배경에도 있지 않아요. 나의 자질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검토한다고 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 백성들아.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아멘.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이건 기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기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이 삶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야죠. 뭐 이렇고 저렇고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를까 봐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달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될까요? 그건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사귐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아픔과 혹은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을 그와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와 친밀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내가 국제평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30분 동안 논의를 했어요. 그와 친해졌나요?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 교육받은 교리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판을 받았던 무리가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회칠한 무덤의 문제는 뭐죠? 회칠한 무덤은 무덤은 무덤인데 겉에 회칠을 했다는 뜻이에요. 겉에 회칠을 해서 겉이 번지를 한 거죠. 깨끗해요. 그러나 속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속이 무덤인데 겉에 회칠을 해서 괜찮은 척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병자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을 텐데 나는 의원으로서 이 땅에 온 자인데 그냥 너희가 스스로를 병자라고 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가 없구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너희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너희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 회치를 하고 괜찮은 척을 하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마음을 쏟아넣는 것은요, 내 속이 무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원망하는 대로, 불평이 있다면 불평하는 대로, 그 내 마음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의를 차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 범절을 갖춰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온 힘 다해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콧물도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별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합쳐도 한숨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느냐 혹은 귀족의 자리에 있느냐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하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비슷해요. 전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할렐루야. 예. 바닥에 도토리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 도토리를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도토리 사이에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느 도토리가 더 큰지 작은지 분별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셨나요? 지구에서 높은 산과 골짜기와 바다와 이런 것이 높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시던가요? 여러분, 지구 사진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그 높낮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주에서 지구를 찍어놓으면 높낮이와 관계없이 그냥 지구는 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예요. 내가 보기에 비천하고 귀족이 되는 것 사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치 한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시면 내가 귀족이라고 자랑했던 그 자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높이시기로 결정하면 난 비천했던 인생인데 어느 날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귀족과 비천한 자의 차이보다 내가 더 주목해야 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천한 자인가 귀족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차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죄의 종인가. 바로 이러한 것이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인가.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귀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곧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문제 본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분을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자, 사람 억압하는 걸 힘으로 삼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힘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힘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앞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느냐 못 쓰러뜨리느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힘은 그 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 힘은 어떤 힘일까요? 진짜 힘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이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힘은 다른 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데 그 십자가는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능력을 포기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파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부분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른 사람을 훔치는 것, 헛된 욕망,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걸 좀 합쳐서 얘기하면요. 소유, 내 인생의 이 본질을 소유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뭘 가졌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나의 재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내 인생의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선을 끊임없이 돌려야 해요. 여러분, 소유가 내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소유는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소유가 나를 지켜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그게 성립됩니다. 뭐냐면 나의 소유가 나를 지켜주려면 내가 그 소유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소유를 지키지 못하면 그 소유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건 동시에 성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여기시나요? 돈이 당신을 지켜주려면 전제가 하나 있다니까요. 당신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날 지켜줄 수 있을... 할렐루야. 그게 지켜줄 수 있으려면 그 계좌 속에 그 돈을 당신이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못 지키거든요. 지킬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은 지킬 수 있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난 나의 소유를 지킬 수 없어요. 난 나의 소유를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우리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내가 못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죠? 내가 지킬 수 없는 재물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죠? 내가 지킬 수 없는 권세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죠? 권력이 나를 지켜주나요? 내가 권력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권력이 나를 지켜주죠? 여러분, 소유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무엇을 소유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있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능력과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은 사랑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과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파워. 여러분, 이건 피조물의 능력하고 차원이 틀린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은 길을 찾는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주의 능력은 길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창조주는 길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안 보이시나요? 앞뒤가 막혀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야 여기 길이 있었네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안 보였을 때 있죠. 창조주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겨요. 할렐루야. 분명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면 바다 가운데도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사막을 걷고 있을 때 얘야 여기 오아시스가 있네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얘야 여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여기 있어 빨리 찾아와 라고 말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은 창조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막 한가운데 그냥 강을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 사막이었는데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파워. 여러분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 마냥 능력만 있으신 분이라면 난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크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내가 의지해도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겠나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을 추구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어느 곳에 소망이 있던가요? 어느 곳에 답이 있던가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두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산성 위에 되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일은 시작됩니다.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 분 계시죠?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울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난 늘 두 가지를 함께 의지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 속에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막의 강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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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